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운동은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입니다. 플라이오메트릭은 스트레치 쇼트닝 사이클이라고 해서 근육이 신장성 수축에서 단축성 수축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신장 반사를 이용해서 단축성 수축의 강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순발력이나 민첩성 등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운동입니다. 빠르게 행동을 해야 하거나 빠르게 방향 전환을 해야 하는 상황 또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부상 예방과 더 좋은 퍼포먼스 향상 등을 위한 운동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은 플라이오메트릭 하체 운동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플라이오메트릭 훈련은 빠른 신장성 수축에서의 감속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절이나 착지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 상태에서 실시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스쿼트 점프입니다. 이완 자세로 앉았다 곧바로 빠르게 수축 동작으로 전환해 점프를 합니다. 손을 아래로 내리면서 반 동작으로 앉아주고 다시 빠르게 가속을 해 점프 스쿼트를 해주고 착지를 하면 또 한 번 빠르게 점프 동작으로 뛰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3번에서 5번 정도 집중적으로 동작을 하시고 세트 수는 4-5번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착지 후에 빠르게 다음 동작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지면을 튕겨 누르듯 치고 올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런지 호흡입니다. 다리를 교차하며 점프를 하는 동작인데 이 동작도 착지를 하고 빠르게 다시 점프를 해서 다리를 교차해주면 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횟수는 하지 마시고 전환을 빠르게 하려고 집중하면서 10회 이내로 동작을 가져가세요. 다음은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스쿼트 이완 자세로 착지 후 다시 박스 위로 점프를 하는 플라이어 점프 동작입니다. 앞에 두 동작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동작이고요.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스쿼트 자세로 착지 후 다시 빠르게 다음 점프를 이어가려고 해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발로도 할 수 있고요. 한 발로 착지 후 빠르게 박스 위로 점프 후 착지. 박스 위에 착지 후 한 번 더 빠르게 스프린트 동작을 2-3회 정도 더 가져갈 수도 있고요. 다음 박스 스텝업 점프입니다. 이 동작 역시 박스에서 내려와 착지함과 동시에 다시 박스 위로 튀어 올라야 합니다. 발목에 무리가 많이 가니까 충분히 감당이 될 만큼만 하세요. 마지막으로 스텝 박스에서 하는 스프린터 점프 동작입니다. 한 발을 박스 위에 올려놓고 손은 달리기 하듯이 움직여주고 무릎을 앞으로 차주면서 점프를 합니다. 한번 하고 끝나면 안되고 2번, 3번 더 뛰어줘야 됩니다. 착지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되고 다음 동작을 생각해서 빠르게 다시 뛰어 오르려고 해야 됩니다. 동작들이 무릎과 발목에 부담이 많이 가는 동작이기 때문에 관절이 약하거나 착지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면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훈련을 하셔야 하고요. 여러 운동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부상을 많이 당합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부상 예방도 할 수 있고 또 더 좋은, 더 나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 도와주는 운동이니까 이런 식으로 연습해 보세요.